제가 안녕하세요. 묵고집이인 아시아 태국 방콕입니다. 태국 방콕. 예. 앞에 영상에서 제가 정지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제 다시 세 편으로 나눠서 세 번째 영상으로 지금 인사 뵙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가 여기는 이제 맥주 작은 게 한 150바 정도니까 뭐 작은 거는 뭐 한 두 모금 세 모금 먹으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차라리 이 샘송 좀 저렴한 태국 위스키 한 병 시키는 게 더 싸게 칩니다. 샘송 아니 라카 타우라이 삼라 타우라이 아니 시시 멤버 여기 이제 아까 전에 샘송 작은 게 320바시니까 한국 돈으로 한 8,000원 조금 넘는 겁니다. 8,000원 넘는 거에 요 믹스 이 탄산 두 병하고 얼음하고 해가지고 요게 40바시니까 한 2,000원에 요 안주 한 4,000원 이렇게 하면 그럼 뭐 한 2만 원 돈에 마시는 겁니다. 2만 원 돈에 이런 뭐 재즈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마실 수 있는 게 어디겠습니까? 이것 또한 뭐 태국에서 한국에서 할 수 없는 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뭐 가성비가 있는 멋집입니다. 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특히 라이브 재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제가 항상 라오스든 태국이든 여행을 소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 방송을 잘 모릅니다만 화면 가르고 일합니다. 예. 어쩔 수 없습니다. 예.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요.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라오스 태국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항상 한국에서는 못하는 거 라오스나 태국 와서 해보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뭐 한 우리나라 돈 2만 원이 작지는 않습니다. 작은 돈 아닙니다. 그렇지만 한국에서 2만 원 돈으로 이렇게 생음악 들으면서 위스키 한 병 작은 거지만 비록 작은 거지만 위스키에 마른 안주 시켜서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하는 거 이런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데 오셔가지고 하시면 그게 만족스럽고 가장 가성비 있는 여행 하시는 겁니다. 일단 또 음악 들으면서 한잔 하면 하겠습니다. 중간에 얼굴로 막 화면 가리고 손으로 막 가리고 이런다고 내가 잔소리 했더만은 또 표정이 좀 안 좋습니다. 여기 애들은 지 잘못한 거 조금만 얘기하면 완전 뭐 순간순간 삐깁니다. 그래도 어쩌겠습니까? 뭐 기분 나쁘게 얘기 안 하면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지적은 하고 가야 됩니다. 그때 해가지고 좀 더 풀어주고 하죠. 이게 뭐 또 외국에서 사는 외국 현지에 사는 또 하나의 뭐 한우의 또 비애고 살아가는 또 지혜입니다. 중간중간에 또 뭐 이런 지적을 하면 기분이 안 나쁠 순 없죠.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조금씩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. 그렇게 지적하고 또 좀 이따
애교 부리면서 마음 풀어주고 돈 쓰면서 또 뭐 옷 사주고 이러면 또 기운 풀리고 그렇습니다. 이게 해외에서 사는 외국인들의 삶입니다. 이제 술 다 돼서 술 따르라니까 화면 보인다고 화면 절로 치아랍니다. 이게 뭐 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해외에 사는 사람들 다 공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아직 여기 이제 동남아 애들이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어째 보면 순수한 거고 어째 보면 좀 눈치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또 매력입니다. 이렇게 태국 같은 경우는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먹질 않고 이렇게 이제 소다나 물이나 얼음을 타서 이렇게 믹스로 먹습니다. 예. 또 방송을 길게 하면 또 항상 하는 말이지만 라이브로 하다 보면 라이브로 하면 길게 방송을 해도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너무 방송이 또 길어지면 업로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음악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좀 끊어서 가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묵고집이인 아시아 방콕 카오산 근처 파수멘 로드 근처에 있는 재즈 카페 유명한 재즈 해픈입니다. 예.